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신체 노화로 인한 관절 건강의 악화로 관절 수술을 받는 이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무릎 염증으로 통증이 생기는 무릎 관절염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는 2022년 307만 6,218명이었는데요. 그중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는 7만 2천여 명이었습니다. 무릎 관절을 구성하는 대퇴골 경골과 슬개골이 맞닿는 연골층이 손상되어 연골층 아래의 뼈가 노출되고 관절을 연골하는 인대가 손상되면서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를 골관절염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 보존적 치료에 효과가 없어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 마모된 관절면을 대체 관절면으로 바꿔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무릎은 가장 움직임이 많은 하중을 버텨야 하는 관절이기에 정확한 수술이 매우 중요한데요. 환자마다 다른 관절의 크기와 인대, 힘줄, 근육 같은 무릎 주변 연부 조직의 상태를 고려해서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수술해야 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퇴행성 골관절염 말기이거나 골괴사로 인해 관절면이 파괴된 환자가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 보존적 요법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받아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정상적 걸음이 불편할 정도의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 잠을 깰 정도의 야간통이 있는 경우, 관절염 약으로 통증이 가라앉지 않거나 부작용 등으로 복용이 어려운 경우, O자 또는 X자 다리 변형이 진행되거나 관절이 완전히 펴지지 않거나 구부러지지 않아서 걷기가 불편한 경우에 수술을 권유하게 됩니다. 관절은 연골과 뼈, 그리고 관절을 싸고 있는 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퇴행성 변화는 관절 연골에서 시작되는데요. 관절 연골 세포는 나이가 들매 따라 기능이 떨어져 연골의 탄력이 감소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관절을 보호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연골이 손상되게 됩니다. 격한 운동이나 등산과 같은 오르내리는 동작,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 등을 자주 하다가 무릎 관절 안에 반월 연골판이나 십자인대가 손상되는 경우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절제가 되면 주변 관절 연골에 자극이 반복적으로 가해지면서 관절 연골에 마모가 진행이 되고 관절 내에 염증 유발 물질 등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관절에 물이 자주 차는 등의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관절염이 진행하게 됩니다. 고령 환자나 기저질환자에게 수술이 부담스러워지는 요인 중 하나는 수혈입니다. 수술 시 출혈이 불가피하지만 수혈로 인한 감염이나 합병증의 위험도도 높아지며 여러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로봇 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반 수술에서는 엑스레이 촬영으로 인공관절의 크기나 각도 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고 수술에 임하는 정도였지만 로봇 수술에서는 수술 전에 3D CT 입체 영상을 촬영하여 환자의 뼈에 맞는 인공관절의 크기와 삽입 위치, 뼈를 절삭하는 범위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수술에서는 뼈를 절삭하기 위해서 절삭 가이드 장치를 고정하기 위해 고정축이나 핀을 뼈속 깊이 삽입을 하고 집도의가 직접 뼈를 절삭해야 하는데, 로봇 수술에서는 수술 중에 무릎이 구부러질 때와 펴질 때의 인대의 장력을 측정하여 수술 전에 예측된 인공관절의 삽입값을 정밀하게 조정하고 집도의가 로봇팔을 조정해서 뼈에 구멍을 내지 않고 계획된 양만큼만 뼈를 절삭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차이로 뼈 주변의 연부조직 손상을 줄일 수가 있고 출혈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수술 후 통증이 감소되고 재활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수술 전 3D CT 영상 촬영이 필요합니다. 사람마다 뼈의 모양이나 크기, 변형 정도가 다 달라서 환자의 뼈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 수술 계획을 세우고 가상으로 수술을 진행하는데요. 뼈를 자르는 위치나 교정 각도 등이 미묘하지만 다 달라서 수술 전에 미리 가상으로 수술을 해보면 실전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나 변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후 수술실에서는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로봇이 직접 환자의 뼈를 깎게 되는데요.
본래 내 것과도 같은 무릎을 만들기 위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세밀한 절삭으로 꼭 맞는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 정확한 다리의 정렬을 만드는 것에 달렸습니다. 환자의 관절 운동에 맞는 정확한 절삭과 적합한 인공관절의 삽입으로 정확한 하지 정렬을 얻게 됨으로써 수술 후 인공관절의 마모를 최소화하여 인공관절의 수명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공관절의 수명에는 정확한 수술뿐만 아니라 환자의 나이, 체중, 근력과 같은 생체 요인과 노동 강도, 생활 습관 등의 환경 요인과 같은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직후 재활 과정은 일상생활 복귀와 인공관절 수명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환자 대다수는 장기간 관절염을 겪었기 때문에 무릎 주변의 근력이 약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술 후 재활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부 조직이 이전 상태로 돌아가면서 무릎의 강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을 완전히 펴고 구부리는 관절 운동 범위 회복 운동과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하도록 걷기 운동, 수술 전 상태 이상으로 근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과도한 강도의 노동이나 운동은 가급적 피하고 너무 뜨겁거나 주사 등의 침습적인 관절 치료는 하지 않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로봇 수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로봇이 알아서 혼자 하는 수술인가요? No! 로봇이 자동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절삭기가 달린 로봇 팔을 집도의가 조정하여 절삭을 진행하되 안전 범위 밖으로 과도한 움직임을 로봇이 제한하여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절삭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후의 인공관절의 삽입은 일반 수술과 동일합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로봇 수술은 절삭 범위가 계획에서 1mm만 벗어나도 작동이 멈춘다는데 사실인가요? Yes, 로봇에 인식된 환자의 뼈 모형에서 절삭해야 할 부분이 모니터에 표시가 되고 그 주위로 중요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게 절삭기가 계획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가상의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집도의가 실수로 절삭기를 가이드라인 밖으로 밀어도 로봇이 밀리지 않게 막아주고 두껍게 절삭되지 않도록 위아래의 움직임도 햅틱 기능으로 진동이 울리며 경고를 주어서 계획된 범위와 양의 뼈의 절삭이 가능합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운동도 치료의 한 과정입니다. 걷는 운동은 노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으로 숨이 찰 정도로 약간 빠르게 걸으면 효과는 배가 되는데요. 간혹 많이 걸으면 무릎 관절염이 악화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계단 오르기도 무릎 관절에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무릎 통증이 심한 사람에게는 추천하지 않지만 수술 후 금지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에 대한 말씀만 드렸는데 일반 인공관절 수술처럼 수술비는 건강보험 급여에 포함되지만 수술 전 CT 촬영이 필요하고 수술 중에 사용되는 절삭날과 로봇을 덮는 묵임포 등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단측 일반 인공관절 수술보다 한 150만 원 정도의 비급여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한 일반 수술보다 수술 시간이 1, 20분 정도 더 걸립니다. 따라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어르신이거나 관절염과 변형이 심하게 진행되지 않은 정도의 환자들은 일반 수술을 하셔도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소 많은 지병으로 수술 후 출혈이 전신 상태를 악화시킬 가능이 있거나 관절 변형이 심하게 진행되고 관절 운동 범위 제한이 심한 환자에게는 로봇 수술이 합병증 발생을 줄이고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를 가능하게 도와줄 수 있어 추천드릴 만합니다. 감사합니다.